지난번처럼, 아이고야, 엉뚱한 게 나왔네. 지난번처럼 또 마이크 꺼지면 안 되니까. 얍. 됐군. 자, 이번에 이태준 작가의 해방전후라는 작품을 살펴볼 건데, 지금 작품이 시대순으로 흘러가는 건 보이시죠, 당연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세전 받고, 그러니까 1910년대, 1918년이지,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해방전으로 왔다는 거는 1945년 이후. 지금 참고로 이 작품이 46년 발표작이거든. 그래서 46년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이태준. 근데 이태준 하면 우리가 또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가들이 한결같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작가들이잖아. 이태준 아는 작품 없어? 일단은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교과서에 제일 많이 쓰는 작품 중에 하나죠. 돌다리. 그지? 아버지랑 그지? 그 의사 되겠다고 하는 아들과 얘기 안 하는 작품도 있었고. 또 이태준에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있네. 황수건. 황수건 얘기 나오는 달밤. 이란 작품이 있고. 또 뭐가 있더라? 기억이 나... 아니,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자, 이태준 작가의 해방전후라는 작품. 보기를 먼저 읽고요. 기본적인 내용 정리 좀 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 이 작품은 뒤에 나올 거야. 자전적 소설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가 자전적 소설을 처음 보는 게 아니지. 우리 앞에 개념 학습 파트에서 황순원 작가의 고개사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게 이제 황순원 작가의 어떤 그 피난민살이를 자전적으로 그린 소설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자전적 소설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작품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대립축, 뚜렷한 대응상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보기를 살짝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해방 이후의 자전적 소설들은 일제강점기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은 있으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던 상황, 그리고 감시와 강요가 심해지던 시기에 작가들이 겪은 불안과 고민,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생활의 곤란함 등을 형상화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잖아. 당장 그 고개사라는 작품이 머릿속에서 복습이 되어 있다면 작가들이 겪고 있는, 그치, 불안과 고민, 거기에 플러스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생활의 곤란함 있었지? 거기서는 막 집 쫓겨다니면서, 그쵸? 연탄 나와야 되니까 나가라. 딸내미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소리 했었잖아. 한 작가의 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해방전후 역시 1946년에 발표된 자전적 소설로서요. 주인공인 작가 현을 통해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에 달한 때의 작가로서의 고뇌, 해방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인물의 의식병무 양상을 보여준다. 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작가의 작품의 주인공인 현은 그냥 미리 쓸게. 원래 서울 출신인데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징용을 피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강원도 산골로 와서 피신살이를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강원도를 피신을 이온 이유 자체가 서울에 가만히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일로 끌려가고 가서 뭐 시국집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징용 끌려가는 게 너무 싫어. 그렇잖아? 끌려갔다면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멀리멀리 탈탈탈을 한 거거든? 그러면 도피, 사회상에서 소극적으로 대한 사람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될 겁니다. 해방 전, 해방 후에요? 자, 여기에 해방이라는 사건이 있는 거야? 해방 후에는 다시 당연히 어디로 올라왔을 거야? 서울로 올라왔을 거야. 근데 올라와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예 발기인이 돼요. 이 뒤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발기가 무슨 뜻이야? 어떤 그 일으킴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나중에.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현의 중심적인 특징이니까 이 자체적으로도 대응상 지문 문제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중략 기준으로 앞뒤 생각하시고. 근데 이 뒤에 또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해방 전의 상황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인물 일제강점기 말에 포괄 아래 우리 민족의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고, 행동과 결심의 선택폭이 좁은 상황을 마주한 지식인의 내면인식이 중점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삶의 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배운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배운 대로 삶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도피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고뇌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지 않은 이 후반부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의 변모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럼 보조자료로 넘어가자. 보조자료는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챙겨가자. 일제강점기 시국에 대해 소극적이던 현은 시국의 혼란을 피해 강원도 시골에서 생활하던 중 김직원을 만나 교우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이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의 결말부 부분을 같이 볼 거거든요. 거기서 이 김직원 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김직원. 참고로 이름이 김직원은 아니야. 이 뒤에 나오는 직원이 뭐죠? 일종의 그 높임 호칭이죠. 여러분들 윤직원 영감하면 또 다르잖아. 직원이라는 호칭입니다. 자, 김직원 영감 역시요. 같은 움직임을 보여요. 강원도에 있을 때 같이 살아요. 근데 참고로 여기는 이게 추가될 거야. 알아두자. 그리고 미리 그냥 구조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참고로 김직원 영감은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 뭐냐면 현은 도피한 소극적 지식인이잖아. 근데 이쪽은 강직한 선비분이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세태에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지사적 면모도 보이죠. 똑같이 옆에다 쓸게요. 그냥 같은 얘기야. 지사적인 면모로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한탄하면서 세태를 비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김직원 영감이 현의 눈에는 갔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니 물론 멋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다들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지조와 의리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저 모습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적 교분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요 타이밍에서는 교우가 이루어져요. 현은 김직원 영감을 좋아하고 김직원 영감도 현이 똘똘한 친구라서 마음에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잘 통하니까 서로 교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현은 노선이 바뀌어버렸죠. 이제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김직원 영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강직한 선비라고 했었지. 김직원 영감이 추구하는 건 이 뭐랄까? 이거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이쪽은 전고로 숭상합니다. 전고회로 돌아가는 얘기를 할 거야. 전고라고 하는 건 옛스러운 어떤 모범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조선 왕조의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세태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서 교육을 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뒤의 태도는 완벽하게 반대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대응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결국 두 사람은 회복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서로 점점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가 끊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이름이 뭐더라? 미리 써놓자. 오케이. 마지막 순간에 김직원 영감은 아 더 이상 서울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강원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늙은 것 세대에 뒤틀어진 나 같은 존재는 사라져야겠네요. 하면서 뿅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사라져요. 강원도로 사라지면서 그 떠나는 김직원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왕구규라고 하는 사람을 연상해요. 그러면 왕구규라는 인물과 역시 김직원과도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현은 여기는 거겠지? 그래서 그 공통점에 대한 요소를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하며 김직원 영감이 떠나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구조도를 그려드린 거야. 머릿속에 이제 어떤 장면이 튀어나오더라도 아 지금 내가 보는 장면이 이 장면이겠구나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거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지문 읽어볼까요? 빨리 갈 겁니다. 쭉쭉 쫓아오세요. 자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구라파에서 구라파 어디겠니? 구라파. 유럽. 참고로 지금 유럽의 그 어떤 유럽 축구를 유로파 리그라고 부르죠. 유로파. 유로파를 한자로 표현하면 구라파입니다. 구라파입니다. 유럽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 라바오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멀어야 2-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으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지식이 많네.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볼 줄 알지. 오케이? 유럽 전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수비 전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아 일본 끼케야 2-3년 가면 잘 가는 거겠다 생각한 거야. 됐지?
그럼 이제가 문제야. 생각해봐. 보통 마지막 발악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지? 일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조선이나 이런 중국을 쥐어짜가지고 자신의 어떤 전쟁 체비를 돕도록 열심히 만들고 싶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수탈과 억압은 극심해졌을 것이고 이제 주인공은 결심합니다. 아, 여기서 떠나야겠구나. 일단 피하자. 일단 그래서 그곳 공의를 아는 것이 반현으로. 자, 문장 잘 읽어. 공의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대충 보건소 의사? 보건소 의사 정도 생각하면 돼. 그 지역 의료인제. 그곳의 공의를 아는 것이 반년. 어떤 인연 같은 것으로. 인연이야? 그 인연으로 강원도 어느 산읍이었다.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강원도 어느 산거래에 아는 의사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강원도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의사를 의지했을까? 눈치챘지야? 왜 의사를 의지해야 되는 거니? 지금 얘가 뭐 하러 간다고? 징용을 피하러 간다며. 의사는 징용 가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 신검이지. 그렇지. 좋아요. 신검 중요합니다. 아무튼 철도를 80리를 버스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면소와 주제소뿐이 한적한 굽. 어느 시골에서나 공인은 관리들과 무관하니. 그렇죠? 웬만해서 관리들, 그러니까 시골 관리라고 해도 어쨌든 결국에는 일제들이잖아. 일제 관리들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도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하며. 다음으로는 잡곡의 소산지니까 식량 해결을 위해서고. 오케이. 내가 여기로 온 선택한 이유는 첫째, 징용 피하기. 둘째, 식량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세 번째, 미리 쓸게요. 낚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로 오기를 선택했어. 자, 그러나로 넘어갈게. 와서 실정에 부딪혀보니 이 세 가지는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갑자기 또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탐탁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탐탁하다. 마음에 들다야? 탐탁한 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지금 물론 여기서는 탐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번역하면 되잖아. 근데 가끔 탐탁하였다라는 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번역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문장 오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탐탁한 건 뭐라고요? 마음에 드는 거야. 연사무소에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나라에선 상을 타나 백성에게는 그마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이 없어서. 문장이 좀 길다, 그지? 그럼 뭐예요? 자, 어느 산골 마을이 왔는데. 산골 마을, 여기 마을이야. 이 마을에 면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 친일파가 그냥 딱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잘 보여가지고 상장을 잔뜩 받았잖아.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등골을 쏙쏙 잘 빼먹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됐죠? 일단 벌써 여기서부터 망가져 있고. 두 번째, 또 이 성미가 강직해서 바른 말을 잘 쏘는 공의와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그 공의는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인해 서울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징용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오케이. 공의 믿고 갔는데 그 의사에는 맨날 이 면장이랑 맨날 싸우다가 지도 혼자 서울로 가버렸어. 아이씨, 어쩌라고 나는. 그죠? 쇳. 그래서 징용 글러고. 오케이? 오케이. 됐죠? 두 번째 갑니다. 그 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지면한, 처음 얼굴을 맞댄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향교에 있는 직원은 직함이야, 직원. 그래서 무슨 직원? 아까 얘기했잖아. 김직원 영감 얘기 나온 거죠. 1년에 단 두 번 춘추 재향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나는 김직원님으로는 친구의 양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이 흰,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에 아직도 상투가 있는 구직 노인의 선비다. 자, 중요한 단어 간단 나왔어요. 상투라는 상징어, 그죠? 상투를 쓸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조선사회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됐죠? 자, 그래서 식량 글렀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이제 A, B 나오는데 참고로 B 챕터로 그냥 훅 넘어갈게요. B 챕터로 갑시다. 이 사이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야. 이제 나의 남은 희망은 뭐뿐이야? 낚시밖에 없어. 그래서 낚시를 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물가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낚시를 가는데 우리 집은 여기 있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아니, 남들은 뭐 지금 일제를 뭐 친애하는 친왕 천황 폐하를 위해서 뭘 한 해만에 그러고 있는데 나는 낚시 간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삥 돌아갔어. 삥 돌아갔는데 젠장 여기서 누굴 만난 거야? 얘네 대장을 만난 거야. 그쵸? 과장을 만나버려요. 헐, 이거 똥 피어라다가 똥 밟아버린 경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장면입니다. 됐죠? 자,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 어디가우? 현의 부장,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해.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했지. 눈까지 부릅떴다라고 말한 적 없어.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 읽으세요. 네, 바람조소 이러고요. 그제 현은 대파법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때였다. 그러니까 부장이 지금 나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거는 건 아닌 거야. 무슨 다른 일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길래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난 지금 그게 뭐한 거야? 딱 걸린 느낌인 거지. 니들 얘 사람들 바쁘게 뭐 하러 일하러 다니는데 난 놀러 다니는 거니까. 자, 아무튼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남향해 가지고는 큰 전구 코트망치 장방형으로 새끼줄이 쳐져 있는데 장방형 뭐? 네모꼴? 부장과 면장의 대화로 보아서 신사터를 잡는 눈치였다. 신사터, 신사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죠? 왜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빨간색으로 그거 짓는 털을 잡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자 그거 하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현은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인지 어떻게 할지 몰랐어. 자, 여기서 잠깐만 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이런 단어가 하나 보였어? 일단 체크 좀 해줘. 조금만 더 갈게. 놓아버린 낚시 도구를 집어올릴 용기도 없고 집어올린 데봤자 새끼줄을 두 번이나 넘으면서 신사터를 지나갈 용기는 더더욱 없는 거지. 오케이?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털을 이렇게다 이제 털을 여기다 잡겠다고 네모나게 줄을 쳐놓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지나가려면 이걸 이렇게 지나가야 돼. 곤란하잖아. 일하겠다고 쳐놓은 걸 내가 낚싯대로 지나가면 지금 뭐 하잖아. 그러니까 어우씨 어쩌지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다가 게다가 부장이나 면장도 뭐하라고 수근수근거리다가 가끔 현을 돌아봅니다. 아니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두는 채 하겠던데 이거 뭔 소리예요? 딴짓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아니 낚시를 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마침 들고 있던 거고 제가 딴 일을 하다 왔어요 말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것도 없잖아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야 부장과 면장이 일시에 딴 쪽을 향하는 틈을 타서 수감했던 것 같은 자 거기도 막히해 막히 수감의 채였던 것 같은 현의 손은 날색에 그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튀어튀어를 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자 선생님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뒤쪽에 선지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딱히 나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로 예를 들어보자. 뒤에 문제에서 작품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었다 칠게. 일반적으로 있는 편이죠.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중에 선지 중에 하나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태와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1번 선지는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이지. 왜? 방금 예로 들은 이거 뭐뭐처럼은 무슨 법이거든? 직유법이잖아. 뭐뭐 같은 무슨 법이거든? 직유법이잖아. 직유법은 뭐에 속하는 거야? 비유적 표현에 속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처음부터 찾아낼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문제부터 먼저 보는 것의 가치와 유용성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냐? 자, 선지를 먼저 보러 갔는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뭐 아니면 인물의 행동을 아니면 인물의 어떤 상태나 심리를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있나 봐야지라고 노려보면서 읽으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뭐 계속 시간 아끼는 거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태만한 그 증거물, 이거는 낚싯대를 말하는 거겠죠? 태만한 증거물을 집어들고 튀어튀어를 시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뒷부분 넘어가 봅시다.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참고로 그 다음 장면 중요한 장면이죠. 김재건 영감에 대한 소개 장면입니다. 가보자. 그렇게 낚시나 책을 보는 일이 아니면 대부분 현은 누굴 찾으러 갔다?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현이 강한에 나가지 않았음직한 날은 을에 찾아왔어. 상종을 한다기보다는 모시어볼수록 깨끗한 노인이요 이 고을에선 엄연히 존경을 받아와야 오를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다. 그렇죠?
깨끗하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치사다. 됐어? 누구의 누구에 대한 평가야? 현의 김직원에 대한 평가. 우러러보고 있는 거 맞지? 예찬적이지? 그래서 현은 가끔 기인여옥이란 이런 이름을 가리킴을 느꼈습니다. 여옥, 옥 같다라는 거잖아. 옥과 같다. 옥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존재구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김인현 3.1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로는 한 번도 자유로운 총독부가 생긴 서울에 올기를 피한 이유다. 그쵸? 서울에 끌려갔었지만 강원도에 와 있는 상태 현재. 이미 강원도에 살고 있었고요. 됐죠? 자, 그리고 창씨, 창씨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성을 바꾸는 행위죠. 창씨개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창씨개명 안 했고요. 물론 감옥에서 다시 나오는 날부터 뭐랑 뭐? 상투요 가시였다. 가 추가해야겠네요. 그렇죠? 인물을 상징하는 소재들입니다. 됐어. 자, 그렇게 해서 그 둘은 나이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목표의식도 다르지만 목표하는 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왕래가 많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주름을 잡혔지만 정체 도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른지 않은 채 찾아왔습니다. 정체 이런 말은 뒤에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찾으세요. 아름다운 어떤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현은 아끼는 촛불까지 켜고 맞았습니다. 내가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소 하면서 얘기하죠. 자, 김직원이 조카를 조가라고 질문했다. 자, 매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말하고 있는 거지, 1화. 그럼 1화라는 거는 보통 왜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인물의 성품이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자, 어떤 성품인지 보여주는 1화 텐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김직원이 조카 사위. 이 조카가 이 동네 면장에서 이제 서기관 같은 일을 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야. 근데 김직원의 입장에서의 조카 사위가 징용을 피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왔는데 그 얘기를 면장이 들었어. 그리고 면장이 듣고 조카를 시키는 거지. 야, 니네 조카 사위 이렇게 네 친척 잡아와. 안 잡아오면 네가 징용.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잡는데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만지지 못해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잡냐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요. 동네 어깨 형님들 다 몰고 가가지고 산으로 몰이까지 해가지고 잡아요. 막 돌 던지면서 잡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넘겼거든? 넘기니까 누가 뛰쳐나왔을까? 김직원이 뛰쳐나와서 이 조카를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뱃대로 부러져라고 때립니다. 너 어떻게 인간, 너 인간 쓰레기라고. 너 이렇게 할 수 없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백주 대낮에 자신의 가족을 매질하는 걸 주변에 보여서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인물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현은 어쨌든 내가 믿을 만한 백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서울에서 전부가 옵니다. 서울에서 호출이 와요. 야,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너도 어쨌든 유명한 작가니까 와서 어떤 시국선언 할 때 가서 같이 손 좀 들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 일해보자고 외쳐보고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하자. 근데 얘는 가고 싶을 거야? 안 가고 싶을 거야? 더럽게 안 가고 싶겠지.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때 김직원 영감이 조언을 하는 거죠. 그 조언이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기준으로 그 몇 페이지야 이거? 176페이지의 마지막 줄 부분이기도 하고 보조자료 보시는 분들은 190페이지의 끝부분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보시죠. 우리 따위 노혼한 것들이야. 노혼한. 늙어서 이제 힘을 내기 힘든 사람들이야. 새 세상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이리까만.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떡하든 부지했다가 그의 한몫 맡아주시오.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징용만. 징용. 징용이죠. 징용만 면할도리를 해요. 되게 현실적인 충고죠. 오케이? 안 가고 싶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김정원님 지금 현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될 좋은 젊은이야. 지금 쓸데없이 저항하다가 쓸데없이 피해를 입지 말자, 우리. 오케이? 그러니까 가서 참석하는 척 하고요. 대충 협조하는 척 해라. 그리고 미래를 다짐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아까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현도 찾아와서 야, 서울 간다며?
내 시계 좀 붙여줘 하면서 시계도 막 주고 그래서 싫은데 싫은데 하면서 가요. 그리고 가서도 또 도망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보충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 단락만 더 읽자. 자, 뒤로 넘어가면 해방전후의 보조자료가 두 번째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라 챕터로 넘어갑니다. 라 챕터. 사장님, 자, 빨리 읽을 거야. 진짜 빨리 따라와. 그 뒤에 벌어졌던 일은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현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인 발기인이 되기로 하고, 반면 김직원도 서울이 수복됐으니 이제 조선에 궁궐이 서울에 있잖아. 그치? 궁궐의 터를 보거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이 무슨 시대거든? 미군정 통치 시대로 변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됐어? 그래서 이 들어온 거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강원도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됐죠? 라 챕터 읽습니다. 그한 동안 김직원은 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이 바쁘게 됐지만 더 이상 김직원에게 성의도 나지 않아서 다시는 찾지도 않았지. 그러면서 두 달락 내려가세요. 언제 또 서울 오시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서울 라달락이야 라달락. 너무 고기 맞아. 이런 서울 또 오시랍니까? 했더니 아니 이런 서울 이제 오고 싶지 않소이다. 시골 가서도 그 두문동 구석으로 들어가겠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연히 층계를 내려가고 마는 것이었다. 현은 잠깐 멍청히 섰다가 바람도 쏠 겸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자 미국군의 지프가 물매미 떼처럼 스물거리는 사이에 김직원의 흰 두루마기와 검은 갓은 그 영사, 그 모습, 그 씬이 너무 표표함이 있었다. 뭔가 어울리지 않게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현은 문득 청조말의 학자 왕구규 생각이 났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왕구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야. 이 장면의 결말이기도 하고 김직원이라는 인물의 평가에 대한 어떤 상반된 태도가 상반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지점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도대체 왕구규가 누구길래 이 사람이 생각나느냐? 그가 일본에 와서 일본의 명국대학에서 일하는 곳에 강연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현도 들으러 간 일이 있었거든. 그는 청나라식으로 도야지 꼬리 같은 편발을 그냥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 왕국유라는 인물은 지금 뭘 하고 있었어? 편발을 하고 있었어. 편발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니? 변발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황비용 알지? 황비용 알까? 왜 청나라 때의 어떤 드라마 사극 보면 이 윗머리는 다 밀어버리고 테두리 머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테두리 머리를 또 길게 길러가지고 뒤에 닦고 다니잖아. 오케이. 그 머리야.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중국 아이돌들은 사극 연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며. 진짜로 밀어야 되잖아. 이게 차라리 맨머리면 뒤집어 쓰기라도 하지. 그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여기만 밀어야 되니까. 생각해봐. 지민이 여기 가운데만 밀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생각해봐. 근데 지민은 그래도 멋있긴 하겠다. 아무튼 간에 자 이런 느낌이야. 그죠? 자 아무튼 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낄낄거리는데 자 왕국은 왜 편발을 하고 있었을까? 뭐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청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봅니다. 일본 학생들은 킬킬 웃었으나 그의 전조에 대한 숭의를 생각하고 형광펜 좀 칠하느라 전고에 대한 숭의라고요. 여기서 다시 쓸게요. 전고에 대한 숭의를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 전고, 오래된 옛 모범에 대한 숭의, 숭상과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왕국유는 이미 청나라는 멸망이 없어졌지만 그 청나라의 가치를 숭상하고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거네. 그래서 일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변발을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지. 계속. 나라 없는 현은 눈물이 날 지경으로 왕국유의 인가를 우러러보았다. 그 뒤에 들었니니 왕국유는 상해로 갔다가 북경으로 갔다가 하다가 아무리 헤매어도 자기가 그리는 청조의 그림자는 쓰러져만 없어져만 갈 뿐이므로 시한편 읍지리군 편발 그대로 혼명호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뭐야 끝까지? 자신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왜 썼는지 감이 잡혔을 거야. 우리의 김 직원도 상투를 메고 갓을 썼어요. 뭐에 대한 전고에 대한 숭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이 둘의 인물이 겹쳐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청나라를 깨뜨린 것은 외적이 아니라
저희 민족, 저희 인민의 행복과 진리를 위한 혁명으로였는데 한 사람의 군주에 대해 연연히 바치는 뜻도 뜻깔도 결핍한 바 없지 않지만 왕국과 그 정성, 그 목숨을 혁명을 위해 돌리셨던들 그것은 더 큰 인생의 뜻이오니 더 큰 진리의 존엄한 목숨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멘트인지 알겠어? 왕구규라는 사람과 혹은 김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한 인물, 그러니까 여기서 왕조지, 왕조에게가 바치는 충지, 충의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바쳤다면 더 훌륭한 일을 했을 텐데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래, 그것도 훌륭한 거 맞아. 옛날에 이게 전 모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달라. 그들은 아쉬운 사람들이야. 국민을 위해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왕조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모두를 위해 살자. 모두가 평등한 사회 뭐라고? 사회주의.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나오는 중요 내용 정리에 나오는 요소 1, 2, 3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별표 쳐놓으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중요 내용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자, 총총총 넘어가서 이제 단독 강화를 정리하도록 가봅시다.